중학교를 졸업한 뒤 변변한 직업 한번 가진 적 없이 게임에만 빠져 살았다는 손자. 잔소리를 하면 그 길로 집을 나가 PC방을 전전했다는데요. 장애가 있는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와 이모들이 키웠다는 청년. 이모는 조카가 어쩌다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됐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소설을 많이 봐요, 걔가. 그래요? 뉴욕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만약 걔가 이야기를 지어서 한다면 그런 책에서 다 컴퓨터 그런 것이 다 봤을 거예요. 늘 소설과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푹 빠져 살았다는 청년. 돈이 없을 때도 무작정 PC방에 드나들다 무전 취식과 사기죄로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올 2월에 출소했답니다. 그런데 전에 뭐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더라. 청년이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청년이 교도소에 수감된 건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모양인데요. 아, 여기는 어쩌다 들어오신 거예요? 무전 취식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살고 가족분들은 아예 없어요? 예. 친척분도? 예, 진짜. 또다시 거짓을 말하는 남자. 하지만 사실은 가족분들도 만나보고 왔어요. 예, 연락 끊겼으니까 이제 없는 데 치고 사니까 이제 없는 거라고 말한 것 같아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내 인정합니다. 불쌍하게 좀 보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봐줬어요? 예, 그냥 없는 것만 거짓말하고 나중에 그냥 뭐하라고 말하고 돈도 집도 가족도 없다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용서해 주더랍니다. 식당에서 밥을 훔쳐 먹다 잡힌 뒤 지구대를 통해 경찰서로 넘겨진 청년. 이번에도 거짓 사연으로 둘러댔다는데요. 그러자 자신의 담당 형사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더랍니다. 자신의 여벌 옷까지 챙겨 청년에게 줬다는데요.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 출입 기자였는데요. 절절한 사연을 지닌 현행범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준 형사. 그렇게 광주 서부 일대를 누비던 일명 PC방 먹튀남은 경찰서 안에서 눈물겨운 사연의 주인공으로 새로이 태어났던 겁니다.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다. 옷 피가 젖었길래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에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한 마음에 그거 해주고 피의자가 자기 상황을 먹면하고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절주절 떠든 소리를 기자가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 역시 청년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직접 보시고 기사 쓰신 거예요? 네, 청년 만났어요, 그때. 아, 그때 그 행색이 그렇게 불쌍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로 지어서 기사 썼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건가요? 아이, 그렇진 않죠. 그 거짓말은 그 친구가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걸 직접 만나고 왔냐 마냐를 거짓말 하셔서 추궁을 하시는 건데요. 선생님, 기자님 혹시 저희 만나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청년.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형사와 기자. 이렇게 탄생한 거짓 미담은 남의 식당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청년을 도움이 절실한 이 시대의 장발장으로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순식간에 매몰차고 야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참 어이없고 기막힌 상황인데요. 우왕충심을 한각을 샀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한 마음에서 그 사람 이렇게 도둑질 했지만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고 다음에는 이런 짓 안 하고 살게끔 말해주라고 막 그랬었거든. 군디 이렇게 기사를 갖다 이렇게 거꾸로 써나 보. 거짓 사연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보 소동. 하지만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함만을 남긴 건 아닙니다. 만난 적도 없는 청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청년의 앞날을 자신의 일처럼 염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오보가 아닌 특종감입니다.